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타보기만 할게요. 시즌 2, 3, 4. 네, 오늘 촬영한 차는 바로 뒤에 있는 이 초록색 G8 하나 M3 투어링입니다. 요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약 1년여 전에 신차로 출고를 했던 대략 한 12만 명의 구독자분들께서 속아 넘어가셨던 바로 그 차입니다. 차주분 한번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밤밤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고 BC 레이싱 서스펜션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창호라고 합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이제 출고를 하실 때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통으로 싹 다 편집이 된 경력이 있으십니다. 본인이 막 재미가 없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 마이크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오디오 수음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차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그때는 완전 순정 상태였는데 지금은 약간의 이제 좀 이제 튜닝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도 싹 맞춰 놓으셨고 그거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BMW G81 M3 투어링이고요. 아시겠지만 1호차 M3 투어링 1호차이고 데일리로 사용을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튜닝 내역 자체는 조금 소프트하게 남들 다 하는 휠타이어 서스만 했습니다. 현재까진 앞으로도 한동안은 휠타이어 서스만 한 채로 다닐 것 같습니다. 아, 요거 바뀌지 않습니까? 요거? 아, 그릴요. 그릴은 너무 못생겨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 M3를 매우 사랑하시는 대표님마저도 참을 수 없었던 디지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 차가 이제 주차가 돼 있잖아요. 전 항상 뒤로 가요. 그러면 지금 그릴을 바꿔 놓으셨고 이렇게 프론트 립을 카본으로 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 BC 레이싱 대표님의 차량들을 이제 좀 볼 때는 옆에서 차고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아, 예. 네. 로아나 휠을 장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옵셋이 엄청 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10J에 20? 앞뒤로 지금 똑같은 거죠. 뒤에는 11J. 11J. 아. 타이어는 이제 앞뒤 동일하게 285, 20인치에 285를 넣어놨고요. 원래 근데 M3가 앞뒤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프론트 19인치, 20인치인데 동일하게 이제 20인치 세팅을 하면은 문제가 없나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원래 이제 19인치도 275, 3519 타이어 외경이 285, 3020하고 같아요. 오차 범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사륜 뭐 트랜스퍼 케이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오, 이거 이제 주행을 얼마나 하셨죠? 18,000km. 18,000km. 1년 정도 되신 거죠? 아, 근데 차가 뭐 차입니다, 새 차. 엄청 깨끗해요, 진짜. 관리를 잘하는 차쟁이의 표본이시다. 남한테 맡깁니다. 차고를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차고를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여행 연습과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 차 요렇게 세팅하시기까지 계산이라든가 요런 게 좀 오래 걸리셨나요? 아니요, 스프링 3번 바꿨고요. 샥 2번 바꿨어요. 뭐 그 정도면 아주 평이하다. 네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세팅하셨던 게 어떤 부분인지. 첫 번째는 이 차고는 자세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네, 제가 경거망동한 발언을 했네요. 네, 이건 자세가 아닙니다네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이 들어가면 발이 들어가면 자세가 아니다. 캠핑장도 가고요, 백화점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높이를 적절하게 맞춰놨어요. 오, 생각보다 근데 프론트가 되게 낮은데 이거 낮게, 문제가 없나요? 낮게 보이는 건데 그렇게 닿지는 않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대표님께서 아주 전설적인 대한민국의 그 레전드로 남아있는 246 M3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주 멋있는 간지나거든요. 이미 한국에서는 비빌 사람이 없고요, 일본 정도 이제 건너가야지 조금 이제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차량을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마음 잡고 왔거든요. 우리 대표님 열심히 뛰어드리려고. 일본에서 4번 수상인 것도 얘기를 했어요. 아, 일본에서 무려 4번이나? 그 웨크페스트 몇 번? 웨크페스트는 3회 연속. 3회 연속 출전. 그리고 올해도 이제 넣어놨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타서 조금 더 자랑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차가 246이랑 요거 G81이랑 디젤 모델 하나 투어링 있지 않습니까? 3용기 투어링 F31도 있습니다. 오, 그럼 3 투어링이 지금 두 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겹치는데 포지션이. 굳이 이 M3 투어링을 또 구매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M3 투어링입니다. 이 46대 만들어서 출시가 될 뻔했지만 프로토타입으로 멈춰버린 그 M3 투어링의 DNA가 연장이 돼서 요 차에까지 계승된,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이 46 M3를 타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M3 투어링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주행을 하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여기 귀여운 요거는 뭔가요? 본인의 캐릭터를 설명하신 건가요? 어, 일로도 갈 수 있구나. 어,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 어, 뭐 좀 닿는데요? 오, 근데 M3면은 버킷시트 나오지 않나요? 선택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투어링은 아마 투어링이 가진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옵션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네네. 심지어는 네. 루프도 카본이 아니고 철판. 어, 맞아요. 투어링은 강성 보강도 강성 보강이지만 아무리 M3라고 하지만 얘가 가진 어떤 DNA나 개발자의 의도 같은 거는 약간 좀 패밀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M3, M4에서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세팅을 뭐 스프링을 세 번을 바꾸시고 쇼크를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몰랑몰랑한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세팅하신 건가요? 그렇죠. 편안함을 중점으로 투어링에 맞게. 엄청 편해요 진짜. 네. 서스펜션에 대한 대표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서스펜션 튜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아, 과연 나는 어떤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는 게 좋을까?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통화를 하면서 목적을 물어봐요. 이 차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서킷을 가고 싶으신 건지, 데일리로 타시고 싶으신 건지, 자세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그냥 지금이 싫어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선을 원한다, 그런 식의 목적을 먼저 차주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목적. 제가 드리프트를 하고 싶어서 젠쿱을 한 대 가져왔는데. 아, 그거는 들었어요. 절망과 희망과 그거에 대한 이제 서스펜션 세팅에 대한 조언도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어차피 초심자잖아요. 네. 초심자는 사실 서스펜션 세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찾다 다지 말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라 가 먼저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차 타면서 느끼는 거는 M3는 정말 좋은 차예요. 근데 정말 무거워졌고, 얘 1800kg거든요 M3 중에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휙휙 하면 무서워. 462가 지금 1480? 462를 타다가 얘를 타면 무슨 이런 차가 다니나 싶을 정도로 거동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패밀리성이 짙은 약간 이제 스포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로서 타는 게 좋다. 저는 좋다. 오. 우와, 개 빨라. 우와. 직발은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다. 아니, 오이도 사실은 뭐 600마력에 막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똑같은데 역시 감성이 아예 다르네요, 진짜. 아니, 소리 나고 좋다면서. 우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입니다, 여러분. 내연기관 아직 죽지 않았어. 내연기관입니다. 저번에 이제 촬영을 했을 때 해주셨던 말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M3가 포도로 나온 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어링을 구매하신 거는 패밀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죠. 사실은 M3는 원래 투도어가 맞아요. 현재까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류 자체가 M3 쿠페, M3 세단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츠 번호가 똑같은데 왜 M3, M4로 나누냐고. 숫자 노름이 숫자 노름. 저한테는 그래요. 별로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투어링이잖아요. 첫 번째 M3 투어링. 걔가 가진 그 상징성이 너무 커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내 찬데도 아이고 저 그물은 항상 저렇게 치고 다니시나요? 네. 저게 투어링이라는 증거죠. 아, 그걸 이 안에서도 느끼시려고. 아, 그렇죠.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아, 전혀. 사실은 뒤를 잘 안 봐요. 아, 역시 부산 남자는 뒤를 보지 않는다. M1 버튼을 네 눌러요? 아, 저를 위해서 이제 남겨두신 건가요? 아까는 그러면은 밟으실 때도 아예 그 안 켜셨던 거예요? 안 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생각은 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에서의 자동차는 단지 가구 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동을 걸었을 때 진동, 배기가스의 그 냄새, 내가 내 의지대로 조정해 나가면서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피드백들, 전기차에서는 그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큰 차이예요. 내가 내 차를 운영하고 타고 즐기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내가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쳐다보진 않아요. 저도 이제 아이오닉5N을 구매를 할 때 그런 걱정을 분명히 했고, 근데 그나마 이제 걔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편을 찍어서 길어야 한 두 달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밝힐 건 아니긴 한데 아, 절망편은 아니야. 물론 당연히 장점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떨어진다. 컨셉 자체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아쉬움을 넘어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일깨워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외관을 촬영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었던 스탠스에 관해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스탠스 하면은 이제 BC 대표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단호라고 적어주세요. 아닙니다. 아, 제가 너무 이제 또 경거망동한 발언을 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놀고 싶은 장소를 찾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스탠스라고 하면은 저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저보다 더 진심이신 분들도 계시고 파츠도 구하기 어려운 차들을 가지고 철판으로 와이드바디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서 남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 차량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차를 계속 만들어내시고 확고하게 정립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이야기를 듣기는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뭐 맥페스트에 도전을 했다, 광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신청해볼까 했는데, 사실 그 뒤로 대표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을 때 맥페스트 라는 거는 뭐 감히 이제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컴페티션이고, 사실은 그 이전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님은 웹페스트에 지금 3회 출전을 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차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차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튜닝을 하고 뭔가 자세를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이제 튜닝계의 뉴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3년 정도 이제 대표님을 알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들었어요. 사진이 전공이라는 걸. 영화영상대학 졸업하고 일본에서도 이제 사진을 했는데 뭐 전시회도 하고 했지만 사진과 튜닝에 닮아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잘된 남의 것을 많이 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유명하신 분들의 사진집 계속 봐야 돼요. 보고 이 사진이 왜 좋은 사진인가 자기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봐야 돼요. 따라해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잘된 사람들 국내외 가리지 말고 계속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가진 차에 어떻게 하면 이런 차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를 느낄 수 있을지 해보고 실패하고 바꿔보고 실패하고 또 바꿔보고 실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많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려고 다니고 있는 거고. 동호회에 계신 분들을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호회에서 튜닝하신 분들 옆에 있는 사람 거를 보고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그 동호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사부작사부작 하시는 분들은 되게 동호회의 그런 결이 있더라고요. 다 좀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는 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튜닝 파츠도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산 차종 가지고 튜닝을 하는 데는 진짜 한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렸던 뭐 세팅의 차이, 진짜 미묘한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르게 좀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표님 멋있다, 최고다. 네. 짱짱맨. 그럼 대표님은 언제까지 도전? 그 본인의 만족을 위한 놀이를 언제까지 이어나가실 생각인가요? 가고 싶은 행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갈 것 같아요. 가고 싶었던 행사들이 처음부터 랭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스 네이션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었고, 스탠스 네이션을 참가를 하기 시작하고 수상을 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디펜더 리스트라든지 크로스 파이브라든지 클린 컬처도 참가를 했었고, 웨크페스트도 참가를 했었고, 스피드 헌터스라든지 언더그라운드 미팅이라든지
정말 괴물 같은 차들이 나오는 그런 행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즐거워요. 괴물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임이 계속 있으면 계속 갈 생각이고. 맞아요. 그 일본에 가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다이코쿠라는 그런 되게 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남녀노소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정말 백발의 할아버지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차종도 있고, 그렇게 한 데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대표님도 잠깐 이제 뵀었는데, 또 대표님의 또 그 글로벌 인싸 모습을 제가 여실히 봤거든요. 진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또 감탄했죠. 대표님을 볼 때마다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가거든요. 일본에서 정점을 찍었죠. 아, 이분은 내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운이다. 제일 처음에 나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얼마나 낮았으면. 아, 그렇진 않았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동네 형이었다가. 아, 그죠 그죠. 동네 형의 느낌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이렇게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만 되신다면 제가 서포터를 강력하게 해드릴 건데 어떻게 꼬래 생각? 생각이 있죠. 없는 건 당연히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5월이잖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도전! 네, 이미 대충 얘기는 했었는데 힐링 안 돼. 모르죠. 아직은 신기하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의 희망, BC 대표님과의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감을 한 말씀? 대한민국의 희망까지 소리 들으니까. 야, 오늘 하루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차 안에서 한 얘기 연장선입니다. 좋은 차들 많이 보고 많이 느끼시고 많이 해보시고 서로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르실 뿐이지 틀린 건 없잖아요, 그쵸? 예. 너무 멋있는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아주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예,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멋있는 차, 더 재밌는 차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마! 용마!